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의 날마다 다계단으로 발전하는 조국의 복찬 숨결에 발을 맞추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대 7차 대회 결정 관찰을 위한 투쟁에서 말리마의 기상으로 힘있게 내달리고 있는 속에 우리는 경외하는 문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제15차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노동자 부류 준결승 경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진행하는 경연은 노동자 부류 독창 종목 준결승 경연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경연에 참가한 독창 종목 준결승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연에는 12명의 출연자들이 참가했는데 자강도 단체에서 로미역 동무, 그리고 평양시 단체에서는 임송이 동무, 그리고 양강도 단체에서는 오금주 동무, 중안북도 단체에서는 강혜영 동무입니다. 다음은 함경남도에서 백용숙 동무, 그리고 평안남도에서 우금희 동무, 역시 평안남도에서 차경심 동무입니다. 그리고 남포시에서는 장금양 동무입니다. 강원도 단체에서 윤은경 동무입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단체에서는 정면화 동무, 황해북도 단체에서는 김운금 동무입니다. 역시 황해북도에서 한송혁 동무. 이렇게 12명의 성원들이 준결승 경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가 준결승 경연을 잘해서 결승 경연에 올라가는 성과도 거두고 또 우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결승 경연을 맡아볼 심사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 겸 1심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교원 인민배우 허광수 선생입니다. 다음 2심의 역시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교원 공은배우 조춘옥 선생입니다. 3심에는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교원 김옥주 선생입니다. 4심에는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처장 김유삼 동무, 5심에는 김종수 평양 제사공장 문화회관 관장 조성남 동무입니다. 이렇게 5명의 심사원들이 오늘 노동자 부류 준결승 경연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심사위원장 선생이 경연 진행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자 부류 독창 종목 준결승 경연에서는 모든 독창가들이 자기들이 평시에 제일 잘 부르는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경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경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의 사상예술성을 어떻게 잘 살렸는가, 어떻게 형상적으로 노래를 잘 불렀는가, 경연인 것만큼 가사와 선율을 틀리지 않고 잘 불렀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에는 악기 점수를 더 첨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경연은 준결승 경연인 것만큼 점수제로 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노래를 잘 불러서 결승 경연에 모두 다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경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연 첫 무대는 함경남도 단체에서 나오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좀 받아봅시다. 이팔비날론 연합기업소 중합시장 노동자 백용숙입니다. 네, 이팔비날론 연합기업소
정말 온 나라 대경사인 비날로 폭포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지난 시기 인민축전을 비롯해서 예술서적 공연을 많이 한 단체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연 첫 무대를 차지했는데 한번 노래를 잘 불러봅시다. 부르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 남포시 단체에서 장금양 동무가 나왔습니다. 남포시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 소개를 좀 받아봅시다. 남포시 인민연예 자재상사 장금양입니다. 네,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선군일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군일례리 무대를 들썩하게 한번 좀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평안남도 단체에서 나오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받아봅시다. 개천 탄광기계공장 노동자 우구미입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멋있게 했는데 어떤 노래 부르자고 합니까? 네, 내 심장의 목소리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도 침착하게 잘 불러봅시다. 네. 그럼 평안남도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개천 탄광기계공장 우구미 동무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심장의 목소리. 내 품은 모든 생각은 어머니께 아립니다. 우민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정을 도칩니다. 그러면 송실판 가신 그는 길로 기뻤던 마음도 아팠던 상처도 따뜻이 해야립니다. 사랑 아니면 들 수 없었던 아픔 내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 없이 그 품 속에 안겨들며 잘못도 서슴톤 허물도 그대로 터놨습니다. 그 품에 사랑 천만 아들다 한마음 울어내며 생을 주시고 빛내어 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 없이 편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릅니다. 영원히 받들렵니다. 이번에도 역시 평안남도 단체에서 나오겠습니다. 단체 소개를 좀 해봅시다. 평안남도 철도건설료단 노동자 차경심입니다. 예, 철도건설료단 차경심 동무. 앞에 출연한 동무들은 몹시 긴장했던 것 같은데 경심 동무는 이렇게 경연 무대에 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솔직히 좀 두근거립니다. 인상 보니까 그런 감이 전혀 없는데.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불멸의 혁명성가 저선의 별을 준비했습니다. 잘 부르기 바랍니다. 错。
이번에는 자강도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도 어느 기관에서 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겠습니까? 자강도 무역관리국 노동자 러미옥입니다. 예, 러미옥 동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무역관리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구이 없이 못 살아,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노래인데 우리 한번 잘 불러봅시다. 신구이의 전 가슴에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같은 인도권 믿음에 굴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구이 없이 못 살아 종은 동기 우리 없이 못 살아 우리 못 살아 우리 운명 김종은 동기 그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의 말이 제일 잘 알고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부는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꺾이네 우리 없이 못 살아 김종은 동기 우리 없이 못 살아 우리 못 살아 우리 운명 김종은 동기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있네. 구이만을 바꿀며 세상 끝까지 충동 다해 모시고
죽는 동지 구해 없이 못 살아 우리 못 살아 우리 운명 긴 죽는 동지 구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이번에는 강원도 성도원 건설 사업소 윤운경 동무입니다. 성도원 건설 사업소 하면 원산시를 인민의 문화 휴양지로 꾸리는 데서 정말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단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기에만 해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누린 원산 구두공장, 갈마식료공장,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비롯한 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예, 뭐 이참에도 자기 사업소 자랑을 하느라 그러는데 건설도 하고 경연 준비를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이렇습니다. 늘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배짱이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글쎄 길고 짧은 거야 대봐야 하겠지만 전 꼭 합격되어야 합니다. 뭐 이거 꼭 합격돼야 한다는데 이거 문제가 있구만요. 제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 건설자들이 사기를 잃게 되고 예. 또 이번 달의 경연 입선이 200일 전투 결의목표에 찍어져 있습니다. 뭐 이거 200일 전투 결의목표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뭐 사업소 목표입니까? 아니면 개인 목표입니까? 사실은 제 목표입니다. 심사원 선생님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연은 경연인 것만큼 이제 본인이 어떻게 부르는가 보고 예.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번 노래를 잘 불러서 200일 전투 개인 결의 목표를 수행해봅시다. 예.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이 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혁명가고 금강산의 노래 중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양시단체에서 나오겠습니다.
예, 우선 소개부터 좀 해봅시다. 중앙은행 평양시 모라봉지점 노동자 림송이입니다. 예, 림송이 동무.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부르의 거둔쪽 명작 터벌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 노래를 잘 불러봅시다. 예. 이번에는 양강도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네, 소개 좀 해봅시다. 양강도 희산시 희미용관의 생산협동조합 노동자 오금주입니다. 예, 오금주 동무. 제가 알기엔 금주 동무는 제대 군관인데다가 또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에 참가하는 이런 영광도 지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독창에 참가했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중창에 참가했습니다. 예, 어중창. 그런데 이렇게 노래 경연 무대에는 독창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후에 우리 중대를 꼭 찾아주시겠다고 하신 장군님을 기다리며 제가 독창을 준비했댔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 후에도 이 아쉬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이곳을 안 저희 남편이 이번에 노래 경연이 있다고 하니 더문하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뜨거운 남편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렇게 경연 무대에 나서기까지는 더문화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예. 금주동무 세대주가 문화국에 찾아왔더란 말입니다. 예. 이 와서 하는 말이 아, 우리 집사람을 이번 노래 경연에 꼭 데리고 달라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척 보니까 아, 내가 우리 집사람을 내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노래를 잘하면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도안 인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무조건 데려가달라는 겁니다. 예. 아, 그러나 경연은 경연인 것만큼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하니까 예. 하는 말이 아 해보나 마나 특등이다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강도에서 특등이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함께 양강도에서 출연하는 오금주 동무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가슴이 이번에는 평안북도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예, 얼굴에 웃음을 한뿍 담고 나왔었는데 우선 소개부터 좀 들어봅시다. 구장군 사회구병관리소로 동작 강혜영입니다. 예, 사회구병관리소에서 뭘 합니까? 국수집 접대원으로 일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 혜영동무 인상만 봐도 구장 국수집 국수 맛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절로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수집 국수 맛은 평양냉면 멋지 않습니다. 예, 뭐 이쯤에도 국수집 자랑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예, 그 이런 밝은 인상 앞에 또 이런 노래 잘 부르는 봉사원 앞에 왜 국수 맛이 없겠습니까? 예,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영변의 비단 처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강혜영 동무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영변의 비단 처녀.
이번에는 항해북도 단체에서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경연의 유일한 남성 독창 가수인 항해북도 대외건설사업소 한성혁 동무입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운명의 손길,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노래를 한번 잘 불러봅시다. 리도 지쳐 고름에 달래던데 어머니 우리 당 손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라 소리로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역시 황해북도 단체에서 나오겠습니다.
아주 밝은 인상인데 자기 소개를 좀 해봅시다. 황해북도 대외건설 사업소 노동자 김은금입니다. 예, 역시 황해북도 대외건설 사업소입니다. 이렇게 노동자 부류 독창 종목 준결승 경연에 그 두 명씩이나 출연한 걸 보면 역시 대외건설 사업소 군중문화예술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말리마 기수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인민 그 누구나 정말 보람찬 일터에서 부르는 노래 우리는 말리마 기수. 마지막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경연 마지막 무대는 함경북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를 좀 받아봅시다. 함경북도 청진시 파원구역 파원칸의 축산관련의 노동자 정연합니다. 네, 좀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긴장됩니다. 네, 마음 놓고 합시다. 네. 오늘 준결승 경연의 마지막 무대를 차지했는데 우리 노래를 잘 불러서 마지막 무대 장식을 한번 잘해봅시다. 어떤 노래 부르겠습니까? 텔레비전 연속곡 방탄벽 주제가 장군님 옹이하는 방탄벽들이라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를 잘 부르기 바랍니다. 찾아 태양을 우러러요.
외칠 때 이 몸을 따뜻이 감싸줄 깃발이여 광풍이 몰아쳐도 정말 마지막 장식을 멋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복창정목 준결승 출연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럼 심사석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출연한 함경남도 단체에서 백용숙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연한 28비날론 연합기업소 백용숙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 1심, 불합격 2심, 불합격 3심, 불합격 4심, 합격 5심, 합격 종합점수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남포시민위원회 자제상사 장금양 동무 1심, 합격 2심, 불합격 3심, 합격 4심, 합격 5심, 불합격입니다. 종합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안남도에서 출연한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개천탄광기계공장 우구미 동무의 노래입니다. 1심, 합격 2심, 합격 3심, 불합격 4심, 합격 5심, 불합격 종합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평안남도에서 출연했던 평안남도 철도건설여단 차경심 동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1심, 불합격 2심, 합격 3심, 합격 4심, 불합격 5심, 합격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정말 가슴을 조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강도 단체에서 출연한 자강도 무역관리국 로미역 동무의 노래입니다. 1심, 불합격 2심, 합격 3심, 불합격 4심, 불합격 5심, 합격 종합점수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단체에서 나온 성도원 건설 사업소 윤운경 동무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1심, 합격 2심, 합격 3심, 합격 4심, 불합격 5심, 합격, 종합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양시 단체에서 출연했던 중앙은행 모란봉지점 림송이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 1심, 불합격 2심, 불합격 3심, 합격 4심, 합격 5심,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종합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량강도 단체에서 출연했던 량강도 해산시 해명 간의 생산협동조합 오금주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 1심 합격, 2심 불합격, 3심 합격, 4심 불합격, 5심 합격,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남북도에서 출연한 구장군 사회구병관리소 노동자 강혜영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 1심 합격, 2심 합격, 3심 합격, 4심 합격, 5심 합격. 예, 다섯 명의 심사원 모두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항해북도 대외건설사업소 한성혁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1심 합격, 2심 합격, 3심 합격, 4심 합격, 5심 합격. 역시 다섯 명의 심사원 모두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해북도 대외건설사업소 김운금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 1심 불합격, 2심 불합격, 3심 불합격, 4심 합격, 5심 불합격.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함경북도 단체에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포항간해축산관리위원회 정균아 동무의 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1심 합격, 2심 합격, 3심 합격, 4심 합격, 5심 합격. 종합 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결승 경연 출연자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럼 심사 속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15차 전국근로자들이 노래 경연 노동자 부류 독창 종목 준결승 경연을 모든 동무들이 아주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그 높이 평가해야 될 동무는 황해북도 대외건설사업소 한성혁 동무, 운명의 손길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자 관람자들이 모두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주었는데 정말 어머니 우리 당의 손을 꼭 잡고 인생의 끝까지 당을 따라갈 우리 천만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잘 반영을 해서 노래를 형상적으로 잘 불러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청진시 포항구역 포항간해축산관리위원회 정연아 동무, 텔레비전 연속극 방탄벽 중에서 장군님이 옹이하는 방탄벽 되리라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관람자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맞게 노래를 아주 정서적으로 정말 장군님 둘이의 그런 천만의 성벽을 쌓고 태양을 옹호해서 영원히 싸워나갈 그런 의지를 잘 반영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팔비날론 연합기업소 배경수 동무, 그 피바다가를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8분의 6박자로서 6박자를 끌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4박자를 끌고 2박자를 채우지 못하다 나니까 모두가 심사성원들 이거는 악보를 제대로 연주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또 3절에서 16억 7천만에 이 발음에서 16억 7천만 의 발음을 노래에서는 에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천만 이라고 발음을 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거 에를 했느냐 이를 했느냐 이제 러니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좀 더 명백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강도 무역관리국 로명 동무가 노래를 잘 불렀는데 그이 없인 못 살아 흐름에서 매우 소리가 불안하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심사석에서 러니가 이제 좀 있고, 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노동자 부류 이번에 독창 종목 준결승 경연에서 모든 동무들이 평시에 자신들이 군중문화예술에서 많이 리엄마해오던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연을 끝마치면서 합격되어서 결승 경연에 올라가게 되는
이 덕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율과 가사를 좀 더 명백하게 하여서 네. 준결승 때와 같이 이렇게 론의가 없게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준결승 경연에서 입선한 덕무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오늘 우리 경연 무대에서 울린 이 노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따라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천만 군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15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 경연 노동자부류 독창정목 준결승 경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